네,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배우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지역 탐방기 두 번째 시간, 인천입니다. 아, 진짜 큰일 났다. 이걸 왜 한다고 했지? 아. 인천은 고려와 정말로 많은 인연이 있습니다. 인천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거거든요. 고려 숙종 때 숙종 어머니의 친정이 있는 곳이 인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숙종이, 엄마가 있는 데니까 좋은 이름을 지어주자. 경사가 낫네. 경원군. 그래, 경원군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인천이 경원군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고려 인종 때 순덕왕후의 이씨의 친정이 또 인천에 있었습니다. 또 이걸 가만히 볼순 없잖아요. 이름을 바꿉니다. 인자한 지역. 그래, 인주라고 해. 라고 해서 인주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됩니다. 그러다가 태종 13년 때 지역 이름 끝에 주라는 이름을 가진 지역 중에 인구가 별로 없는 곳은 전부 다 산이나 천으로 개칭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인주는 인천이란 이름으로 개칭을 하죠. 상당히 인위적이죠? 네, 저도 좀 조사를 하는데 예전 먹었습니다. 네. 자,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중구입니다. 아, 일단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이 뭔 생각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인천에 있는 동구, 서구, 중구의 위치가 다 이상해요. 서구는 북쪽에 있는데 서구라고 하고 있고, 동구는 바로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든 지명리를 찾아보려고, 에? 58,500원 주면서, 어?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만든 거, 어? 거기서 책 찾아보고 했는데 거기도 안 나오고, 어? 논문도 찾아봤는데 거기서 안 나오고. 그래서, 동구, 서구, 중구의 이름은 생략하겠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이름을 이따구로 지었는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인천은 원래 중구 지역만 인천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도시가 점점 커지고 근처 지역들이 인천에 합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중구 남방식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공원 시설이 정말로 잘 되어 있고 계양산이 위치한 계양구입니다. 앞서 계양산을 말씀드렸다시피 계양구는 계양산에서 이름을 따왔는데요. 그러면 계양산의 지명률을 알아봐야겠죠? 계양산에 개수나무하고 회양목이 많이 자랐다고 해요. 그래서 개수나무의 개, 회양목의 양을 합쳐서 계양산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안남산이라고 불리곤 했는데 지금은 계양산이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인천 시청에 있는 남동구입니다. 소래포구가 이곳 남동구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동구, 서구, 중구의 이름이 이상하다고 했잖아요. 남동구도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남동쪽에 있는 구라는 뜻이 아닙니다. 줄임말이에요. 남천면의 남과 조동면의 동이 합쳐져서 남동구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남천면은 현재 남천동이고 조동면은 현재 서창동입니다. 최근 성매매 여성을 지원한다고 해서 논란이 생긴 미추홀구입니다. 미추홀구는 원래 남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중구난방식으로 이름을 짓다 보니까 2015년에 이름을 교체했는데요. 그게 미추홀구입니다. 미추홀이라는 이름은 옛날 인천의 이름이에요. 비류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온조가 고구려에서 탈출해서 백제를 건국할 때 온조의 형인 비류라는 사람도 같이 내려왔는데 온조는 서울에다가 백제를 건국하고 비류는 인천에다가 미추홀을 건국합니다. 그게 현재 미추홀구이기 때문에 미추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부평구입니다. 부평구는 고려 충선한 2년 때 부평구라고 불려져서 비롯되었는데요. 부평이라는 이름을 한자로 풀이하면 부유하고 평평한 지대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부평구가 옛날에 엄청나게 논이 많았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네요. 자, 이번에는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연수구입니다. 연수구는 한자로 풀이하면 목숨을 늘리다라는 뜻인데요. 해안의 공기가 좋고 따뜻해가지고 건강에 좋은 곳이라고 해서 생긴 이름입니다. 자, 고인돌도 있고 역사 유적도 꽤 많은 광화군입니다. 광화군은 강의 하구라는 의미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강은 당연히 한강이죠. 대한민국 최대 해역을 보유하고 있는 옹진군입니다. 옹진군은 옛날에 화산산성이라고 불리는 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옹천성이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 모양이 항아리하고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항아리 옹에다가 어촌을 의미하는 나루진을 합쳐서 옹진군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경기와 인천을 합해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20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천 따로, 경기 따로 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기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염. 이상 상식이 배그로입니다. 센서 스튜디오였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센서 스튜디오에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